자, 열렬이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노래죠. 뜨상 2부에 나온 로고송 노라조의 사이다. 이 노래를 부른 스페셜 게스트 노라조와 함께 하는 새해 특집, 새해 특집 2023 원기충전 프로젝트 열렬이들이 열렬히 응원해! 앞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말이죠. 뜨상의 로고송을 부른 남자들입니다. 매일 뜨상에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나가고 있죠. 비주얼 가수 노라조 조빈 원음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라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많이 받으세요. 네. 야, 이래서 세상이 살만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나저나 뭐 저 조빈 씨하고 원우 씨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로고송을 이렇게 탄신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한테는 오히려 이게 연락을 주셔서 그럼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저희는 너무 좋죠. 저희 노래가 또 이렇게 어디서든 또 불려질 수 있는 들으실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또 뜨거우면 지상 열고 함께 한다는 거. 아, 영광입니다. 아, 청취율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희 숟가락 얹고 가는 거죠. 아이고, 네, 너무 감사하죠. 아이, 여러분들이 그 밥상을 이쁘게 차려 주셨으니까 제가 거기다가 새바닥 넣는 거죠. 야, 그나저나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포즈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로고송을 좀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0.1초의 뭐 망설임도 없이 그냥 바로 오케이 했다고. 아, 그럼 당연하죠. 특히나 이제 형님 성함을 딱 듣자마자 무조건 해야 된다. 아, 이거는 저희가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피디님한테. 노라조는 또 약간 우리 또 우리 상렬이 형님하고 정말 인연이 계속 예전부터 있었고 행사 때 만나면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약간 바른 생활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형님의 덕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신다면 무조건 뭐든 드리죠. 뭐 집문서 이런 건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걸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든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형님이셔서. 아니, 그나저나 저 조빈 씨 지금 뭐 집문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집이 없어요. 집이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집을 사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뭐 월세 집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뭐 자가요 아니면 월세요 전세요? 아,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자가. 아니, 원임 씨는 제가 이렇게 저 가까이서 거의 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되게 좋아했던 그 듀란 듀란의 그 존 테일러라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네. 와, 영광입니다. 잘 생겼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레트로 해야 된다고. 레트로. 그래 그래. 또 포인트 주시네요. 본인들 그 영역이 있고 조빈 씨 너무 반가운데 그 모자는 저 그만큼 때가 많이 탔네. 아, 요거요. 요게 이제 만들고 나면 이 스타일 팀한테 매번 만들어 달라고 하기가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씁니다. 말씀드리자면 이게 또 이제 그 골판지 박스로 만든 거거든요. 아, 삼양 거예요. 어디 거예요? 골판지가. 요게 약간 그 가전제품 쪽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기운 받으면서 S예요. 약간 S 쪽입니다. S 이렇게 박아요. 그럼 그쪽에서 그러게. 연락 오죠. 그럼 관심을 좀 보여주실까요? 아, 문자 왔습니다. 모대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노라조 너무 좋아해요. 보라로 보는데 오늘도 역시 의상이 화려하고 멋져요. 따봉 무슨 컨셉이신가요? 해주셨습니다. 뜨거우면 지상열이 굉장히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약간 이제 너무 뜨거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파란색 살짝. 약간 물빛. 약간 이게 음향 조화. 요런 생각으로 한번 맞춰봤어요. 냉각수 역할. 냉각수. 그렇죠. 그렇죠. 라디에이터를 시원하게. 그나저나 그 선글은 보여요? 앞이? 잘 보이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약간 세상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 저거 예전에 그 자판에서 많이 봤던 건데. 맞습니다. 동대문에서 10개에 5만 원짜리.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공연 같은 거 하면서 선글라스를 한 번씩. 왜냐면 뭔가 드리고 싶은데 그때 드릴 게 없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명품 선글라스를 끼면서 던져 드리기에는 집에 와서 이제 계속 이불 키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좀 계속 나누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권미연님이 문자 왔습니다. 권미연님. 노라조 나온다고 해서 보라로 모니터 풀 화면으로 회사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2023년 노라조의 흥과 기운 받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뭐 살짝 보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딴 게 아니고 두 분 2023년도 방송 스케줄이 여기 뜨상이 처음이라고요? 아,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이렇게 바쁜데. 뭔가 이게 들어왔을 때 앞에는 살짝 이제 우리가 다른 거 잡지 말고 요거부터 출발하자. 뜨겁게 출발하자. 좀 더 기받자. 약간 이제 그런 저희도 약간 그런 약간 에너지 이런 걸 좀 이제 많이 좀 믿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저기 뭐야 밑에 그 저기 뭐 박스는 뭐예요? 거기는 어디 거예요 또? 정양현님이 보내주셨네. 읽어봐요. 정양현님.
조비님은 구명 조끼 입고 계신가요? 아니, 누가 위에서 비싸다. 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그렇습니다. 약간 이게 길이가 네, 약간 딱딱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 우리 SBS 의자와 약간 이제 사이즈를 정확히 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눌러 이렇게 올려서 자꾸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대한 허리를 펴고 다리를 네, 화면 보면 너무 다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구명 조끼 같기도 한데 네네네네. 네, 요 요거는 약간 저기 그때 기억으로는 약간 의료기기 회사. 예. 아 의료 쪽이 곧박스 아,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박스를 얻을 때 어떤 회사를 먼저 보는 것보다는 그렇지, 네. 그렇지. 얼마나 깨끗하냐, 아, 얼마나 어? 도톰하면서 네, 네, 네. 뭔가 하기 좋냐 아, 예, 이런 걸 이제 따지다 좀, 보니까 예 옆 라인도 한번 보여주세요. 옆 라인, 예, 옆 라인, 옆 라인. 네. 아 뒤에 야 뒤에 야 뒤에 허름하네. 네. 아 뒤에 너무 허름하다. 네, 아, 뭐라 그런데 네, 네, 네. 네? 이 세상에는 항상 음과 양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연예인의 약간 뒤에 어떤 씁쓸한 단면 뭐 이런 비하인드 뭐 이런 느낌. 네. 연예인 그 뒷면 네. 네. 아 화려하지만 뒷면은 이렇게 세다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 보통 네네. 많은 그런 생각을 하죠. 뒤에 보면 이제 뭐 도어락으로 이렇게 번호 눌러서 찡 열리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네네. 않습니다. 허접합니다. 네. 아 저기 뭐야. 네. 그 원음 씨는 그 아, 옷이 잘 어울리네. 아 감사합니다. 예, 어디 거예요? 아, 이게 어디 건지 사실 제가 잘 모르는데 아 네. 형이 제가 이렇게 입고 나가면 어디든 옷을 진짜 화려하게 입고 오셨네요. 그런데 형 옆에 있으면 아 원음 씨는 왜 이렇게 밋밋해요? 또 이런 얘기를 듣게 네.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아 약간 항상 제가 또 어떻게 하면 또 조빈이 형과 또 차별화되게 또 뭐 여러분들께 기억이 될 수 있을지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따로따로 네. 이제 저 분리해서 봤을 때 이 원음 씨 의상도 맨정신으로 못 입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네네. 야 그나저나 오늘 말이죠 노라조가 뜨성에 오게 된 그 이유가 있죠 원음 씨. 네 맞습니다. 네. 아 2023년 새해가 됐잖아요. 네네. 저희 노라조가 바로 응원 전문 가수 아니겠습니까? 예, 예, 뜨거우면 예. 지상열 청취자분들에게 새 응원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좋아요. 네네. 요즘에 왜냐면 탄산 빠지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아, 세상 살만 안 난다 이런 분들 꽤 계신데 네. 예. 2023년 새해를 맞아서요. 특별한 응원을 받고 싶은 분들, 걱정거리가 뭐 한 다발인 분들, 그리고 힘이 쭉쭉 빠지는 분들 모두 아. 모두 사연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네, 소개된 분들에겐 백화점 상품권도 드리고 저희 노라조가 열렬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직접 계산 응원송도 불러드리니까요. 본인 이름 꼭 넣어서 보내주십시오. 네. 예예. 노라조의 이 근황을 이제 살펴보려고 최근 그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네네. 노라조가 행사의 신 맞네요. 아, 예. 2022년 12월이요. 12월 이 한 달만 봐도. 아, 네. 칠곡군 송년 음악회, 네, 제주 신화 월드 연말 파티, 네. 충주시 소확행 콘서트, 네. 횡성 웰리 힐리 파크 2023 카운트다운. 네네네. 와, 이거 다 간 거 맞죠? 어, 네. 그럼 요거 네. 말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네, 많이 어떤 거 있습니까? 아, 뭐 많이 빠진 게 뭐 어떤 네네네. 거 있어요? 예. 뭐 또 그 H 자동차 회사 그 동호회 클럽 그 행사도 하고 뭐 이제 그 그리고 또 의류 회사 또 그러니까 연말 이제 기업에서 이제 송년 그렇죠. 그 송년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네. 너무 감사한 건 이제 저희가 추운 데서 노래 안 하고 어, 따뜻한 실내에 특히 아~ 호텔에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 좋네. 따스한 감사하죠. 데서. 감사하죠. 예. 조금 부르고 땀이 나요. 어, 네. 마운틴 밑에서 하면은 네네. 되게 힘들거든요. 아, 네네네. 예, 예. 근데 또 이 웰리일리 여기 가서는 네네.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렇죠. 아, 카운팅하기 아. 전에 이제 노래를 딱 하니까 와. 이건 춥고 이런 걸 떠나서 모두 다 희망이 네. 가득 찬 마음으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이것도 좋습니다. 저희는 아니, 모두 좋아요. 정말 추운 예, 네. 스키장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추움을 못 느끼고 맞아, 다들 맞아. 막 이게 막 기가 진짜 꽈득 차 있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행사에 가면은 네네. 보통 그 몇 곡 불러요? 보통 이제 한 네 곡 정도 네네. 네 곡 네, 하는데 이제 그 관객분들이 너무나 원하시고 분위기가 좋게 가면 뭐 저희 가수는 무조건 관객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저희도 막 흥이 올라서 막 노래 한 곡씩 더 하고 오기도 하고 막 두 곡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뒤에 기다리는 가수분들이 또 계시니까. 아. 죄송해서 더 가지는 못하고 저희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내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노라조만의 뭐 노하우 그 행사 그 필살기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얘기를 누군가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얘기보다는 이제 그 행사를 저희 불러주셨던 분들의 어떤 그런 면면들을 좀 이렇게 잘 습득을 해가서 아.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죠. 뭐 회사 연역부터 해서 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 이제 어. 말씀을 드리면 니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이제 맞아. 조금 더 가까워지는 네. 그런 게 돼. 뭐 어떤 특허 기술 같은 거. 네, 뭐 이런 거 이제 말씀해 드리면. 대단한데? 네, 검색하면 나오니까. 나오죠, 나오죠. 거기에 네, 그렇죠. 장점은 뭐고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저기 뭐야. 그 노라조의 그 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장점은 뭡니까? 저희의 장점은 예, 예. 뭐 그냥 일단 뭐든 합니다. 예. 네.
뭐 원하시는 거 다 해요. 아 그거는 좀 가수로서 좀 그런데 아 그거는 좀 아, 못까지 않나? 돼요. 이런 못까지 된다. 놀아주는. 저희는 그 재작년인가 이제 해운대 네. 북극곰 축제 때 아. 노래 부르고 바다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네. 아 바다에 들어갔다고요? 네. 같이 들어갔어요. 12월 달이었어요. 아, 곰이랑요? 아니요. 그 거기 이제 북극곰처럼 바닷물에 들어가는 수영 네. 행사인데 아, 알죠 네. 알죠. 예, 예, 예. 거기를 곰처럼 같이 들어갔어요. 어. 근데 들어갔는데 이게 혼자 들어가려면 바닷가가 산하니까 좀 추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열정 넘치는 분들하고 들어가니까 저희도 약간 기운 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든 합니다. 시켜 뭐 원하시면 다 해요. 아 그러면은 저기 네. 두 분한테 저 엔지니어 네네. 선생님 여기에다가 저 석굴암 소리 좀 넣어줘요. 동굴 소리 좀 예, 사운드 좀 예, 튜닝 좀 해주면 네네. 여기가 그 행사장이라고 딱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노래 좋았습니다. 뭐 뜨상 뭐저 콘서트 네네. 뭐 이런 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라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뜨거운 면지 상렬. 네. 아 정말 2022년 7월 18일부터 시작된 이 전설의 시작. 네. 아 이거 함께하면서 저희가 또 이제 노래를 또 함께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저희 로고송이 들어가면서 뜨거운 면지 상렬 하면 또 노라조가 또 바로 연결되는 아 그런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 받아서 2023년 개묘년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 행복해지시라고 저희가 함께 뜨거운 면지 상렬과 함께 뜨겁게 2023년 한번 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가시죠. 우! 자 행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라이브 갑니다. 야하 예헤이 노라조 예헤이 갑니다 사이다 야하 가슴살 답답하고 hey! 목이 메이고 아싸 물 한 잔 없는 사가라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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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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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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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맥혀 냉장고를 열어 자리 사이다 있잖아 뜨거우면 지상열 있잖아 오오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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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사이다 가슴이 사라진다 사이다 사이다 소풍의 김밥 사이다 라라라라 오오 사이다 그형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그형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그형이 완전 짱이다 라라라라 시원해 사랑해 너 좋아 드라마 뒤에 hey! 뉴스를 보면 아싸 그건 더 훨씬 고구마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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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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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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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맥혀 냉장고를 열어 자리 살려 있잖아 섹시 시상열 있잖아 오오 살라 가슴이 뻥 뚫린다 살라 갈증이 사라진다 살라 소풍의 기법 사이다 라라라라 오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발전이 사라진다 사이다 시상열 완전 섹시해 예예예예 시원해 사랑해 너 좋아 자 다같이 손머리로 박수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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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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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도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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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맥혀 냉장고를 열어 자리 사이다 있잖아 뜨거우면 지상열 있잖아 오오오오오오 사이다 그형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그형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그형 소풍의 기법 사이다 라라라라 오오오 사이다 그형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그형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그형이 완전 짱이다 라라라라 시원해 사랑해 너 좋아 오은혜씨 뜨거운 지상열 아하 아 좋다 우와. 아 좋아 야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이 좋네요. 아, 진짜 행사장에 온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아니 저기 뭐야 이렇게 저 열창하면 그 갑상선은 리스크 없어요. 이렇게 타종하면 네. 뭐 없진 않습니다만 네. 근데 그 순간을 저희도 즐기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일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죠. 맞아 네네. 이거 귀한 얘기예요. 네네네. 내가 예를 들어서 아 여기 뭐 타격이 네. 안 오면 좋은데 그 다음 일 미리 뭐 걱정한다고 해서 방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또, 네. 또 이상해졌을 때도 그때 가면 또 뭔가 해결책이 또 생기니까. 맞아. 하게 됩니다. 네. 자 노라조 라이브 문자 예 아 폭주 네. 중입니다. 아, 황영수님 예 네. 원음씨 괜찮아요 지금? 아, 괜찮아? 네. 와, 괜찮습니다. 예. 아, 지상렬 완전 섹시해. 네, 그렇죠. 네. 공감 100%네요. 네, 와. 좋습니다. 아, 형이 방금 중간에 중간중간 이렇게 뭐 뜨형 뭐 지상렬 뭐 섹시해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네네. 행사장 가면 계속 칭찬해 주세요. 네. 아, 분위기가 너무너무 네. 좋아집니다. 그래. 예. 그리고 뭐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어디 기업 행사에 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되게 깜짝 놀란다고 했는데 저희가 7월 18일 날 탄신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쓱 문진해 주니까 거기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 그럼요. 그렇게 얘기 드리면서 이제 내년 7월 18일 때 이제 저희가 이제 1주년 기념으로 또 나오게 되는 약간 이제 올해죠. 예, 네, 약간 올해죠. 예, 그죠. 이제 약간 이제 계약직에서 이제 고정직이 되는 듯한 네. 그런 거 필요합니다. 네, 예, 최재환님. 네, 노라조 행사의 신 맞네. 멘트 보소. 네, 아, 고맙습니다. 네. 행사의 신 맞습니다. 네, 왜냐면 감사합니다. 자기 그 장르가 확실하니까 흔들림이 네. 없는 거예요. 아, 예, 고맙습니다. 정연실님. 네, 행사 멘트 애드립 대박 우왕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그냥 문득 그 생각한 네네. 건데 그 네. 정음 씨가 그 조빈 씨 뭐냐면 네네. 누가 형이에요? 조빈 씨가 형이죠. 근데 정음 씨 오늘 처음 쓱 봤는데 사람이 아주 되게 좋은 사람이네. 네. 아, 착한 사람이야. 네.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죄송한데 제가 원흠입니다. 형님. 아, 정음 괜찮아. 정음이라는 사촌 동생이 있어요. 정확한 원흠. 사촌 동생이 정음이라서 그 친구가 정말 괜찮은 오늘 친구거든요. 되게 음정이 정확하거든요. 정확한 정음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정연실님. 행사 멘트 애드립 대박. 우왕. 야 그때 원흠 씨 다 다르네. 네. 은미양님. 이야 신나 체한 기분이었는데 완전 싹 내려갑니다. 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권미연님 보라 프라면으로 보는데 콘서트 같아요. 신이 난다. 아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저 두 분 때문에 노라조 때문에 예 저 기준 바뀌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준 바뀌었습니다. 아니 아, 근데 아까도 뭐 저희가 뭐 분위기 처지려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왜 사람인지라 살면서 자기가 이제 RPM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예 복구를 합니까 두 분은?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그 약간 그 있잖아요. 파형 타듯이 바이오리듬. 예, 고점이 있다가 이제 최저점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뵈면 그러니까 가는 기간 가는 그 길에서는 나 오늘 너무 안 좋은데 어떡하지 하는데 무대에 딱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주신 에너지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항상 그래요. 올라가기 전에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노래 딱 정해진 대로만 할 거야 하고 올라가요. 근데 에너지 주시면 받아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한 곡 더 갈까요? 뭐 이런 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천상 이제 여러분들이 주시는 기운 갖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더 들죠. 네. 제가 옆에서도 정말 많이 배우는 게 형이랑 저랑 정말 이제 며칠 연속으로 막 하루에 막 몇 개씩 행사하면서 정말 지쳐 있을 때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형이랑 저랑 힘들어 하다가도 그래. 인사를 딱 함과 동시에 형의 에너지를 빡 끌어올리거든요. 저도 그냥 그래 그냥 여기서 그냥 죽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제 형을 믿고 따라가는 이런 느낌이 생기니까 너무 이게 본받게 되더라고요. 둘이 아무래도 움직이니까 저 뭐 외로울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 예 같이 염경원이랑 클럽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서로 기운이 되죠. 노라조랑 예 이런저런 예 장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예 이런 예 기사가 있었어요. 네네. 2022년 채널 고정을 부른 홈쇼핑 BGM 순위. 와우. 야. 진짜요? 생선을 파는 예 홈쇼핑 방송에서 무조건 노라조의 고등어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노라조는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선인지는 저희는 이제 모니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자반 고등어 파는 데는 무조건 저희 고등어가 무조건 나왔어요. 아니 그럼 거기 그 고등어에서 이제 뭐 저 BGM으로 쓰면 뭐 본인들한테 뭐 엽전점 뭐 남는 게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건 이제 곡을 이제 쓴 이제 작사 작곡가 그렇죠. 편곡가에게 이제 저작권이 이제 가고요. 저희 노래가 나오면 이제 약간 실현자권이라고 해서 네네네. 거기서 이제 조금 나오는데 어쨌든 많이 나오면 조금이
저희한테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그렇지. 네네네. 예, 예, 예. 오는 게 있긴 있어요. 네. 문자가 와요. 아 어디에 너네 고등어 나왔다더라. 뭐 이런 문자들이 네. 오면서 아 뿌듯한 마음이 생깁니다. 네.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노래가 어디 나와서 우리가 얼마를 버는 이거보다는 네. 그거를 홈쇼핑은 또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어머 TV에 니네 노래 나오더라.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친척 어르신들이나 그렇죠. 많이 보시는 채널이 예, 없는 예. 상황이니까 네네. 아이고 니네 노래 나와서 하나 샀다 이러면 야. 그냥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아 그렇지.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네. 놀아줘 노래 나와서 가만있어 봐. 야, 야, 저 내가 아는 애들인데 네네. 고등어 사야지. 네 하나 사야지. 아 이렇게 말해서. 되지. 네. 야 염경환이 밥 한번 사야겠네 놀아줘한테. 아 너무 좋죠. 홈쇼핑에서 엄청 벌잖아요 염경환이요. 아, 예. 엄청나시죠. 아, 8425번이. 네 밥대가 되었어요. 놀아줘 때문에 고등어 구워 먹으려고요. 네. 사이다에 고등어까지 카레까지 저녁 메뉴 선택할 때 놀아줘 노래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야. 아 이게 항상 이제 카레 이제 거기 땡스타그램 같은데 보면 네. 카레 사진이 사진에다가 저희를 샵해서 이제 태그를 많이 해주세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네. 노라조를 검색하면 카레 사진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네네 말씀하세요. 예전에 노라조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셨는데 아 노라조지 노라조가 되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노라조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냥 저희와 연관이 없는 상황들도 이제 맞아요. 누군가와 재미있게 놀고 싶어해서 노라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니까 오히려 저희도 이제 가서 그런 표현을 써주시는 것도 감사해서 항상 아. 하트도 한번 눌러드리고 하니까 맞아요. 또 오히려 소통의 계기도 생기는 것 같고. 놀아줘도 저 두 분도 뭐 네. 많은 분들이 뭐 나 쟤네 별로야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많았죠. 근데 네, 예전에 완전히 약간... 환기를 시켰죠. 네, 지금은 이제 너무 감사하게 아이들도 좋아해 주고 하니까 네, 너무 감사하게 되죠. 일단 베이비들이 좋아하면 그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어른들은 당연히 알아볼 수 있는데 네. 칠드런들이 알아보면 그거 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네. 어떤 그 수위가 점점 이제 잘 맞추려고 하죠. 맞아요. 아이들이 네. 들어도 네. 아이들의 정서에 네. 부담 없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동요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네.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 네. 주제가를 네. 저희가 또 많이 불렀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엉덩이 탐정이라는 그걸 불러서 저희가 네. 이제 나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한테는 저희가 나름 좀 스타입니다. 아 엉덩이 탐정 좋은데. 네네. 네. 엉덩이 탐정. 네. 그래서 대박 났죠. 놀아줘요. 뭐 슈퍼맨이요. 아 예 하다가 엉덩이 탐정 불렀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우리 애가 너무 좋아요.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예 예. 저 하이라이트 고기 좀 예 불러줘봐요. 네.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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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힘을 줘 멋있는 멘트를 렛츠고 뭐 이런 노래 네. 애니메이션 곡인데 뜨영 그거 아닌가? 잠깐만요 다시 한 번요. 네. 예.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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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영 엉덩이 아 노래 좋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예예 예. 자 응원 전문 가수 노라조와 함께 2023 원기 충전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렬이들을 열렬히 응원해. 자 4부에서는요 열렬이들을 위해 노라조가 직접 계산 응원송을 한 소절씩 불러드릴 예정이니까요. 응원받고 싶은 열렬이들은요 사연과 함께 본인의 이름 남겨주십시오. 자 조빈씨 문자 어디로 보내죠? 네. 샵 103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와우. 좋습니다. 예 원음씨 네. 예 문자 왔습니다. 네 설파랑님께서 애들 중에 놀아줘 안 좋아하는 애들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제가 장담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연수경님 엉덩이 탐정 오늘도 봤어요. 와우 멋있습니다. 아 이 엉덩이 탐정이라고 그거 뭐 보는 게 있어요. 네,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인데 극장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탐정인데 뭐 얼굴 모양이 엉덩이에요. 네, 방구도 끼고. 한번 봐야겠네요. 네네, 재밌습니다. 예, 4부에서 돌아올게요. 네. 얘기도 들어줘.
열렬이들을 위해 응원 전문 가수 이분들을 불러봤습니다. 노라조와 함께하는 새해 특집 2023 원기 충전 프로젝트. 열렬이들을 열렬히 응원해. 산얼음판을 걸어 뿌리면 되는 넌 목숨을 걸어 뒤통수 치는 거기 너너 당장 울어 아침마다 사인해. 자, 오늘은요, 예, 뜨상의 로고송을 불러준, 예, 귀한 인연, 은인이죠. 노라조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묘년 응원이 필요한 분들, 예, 열렬이들의 사연을 네. 하나씩 만나봐야 되는데, 네. 예, 참 두 사람이 되게 그, 아, 착한 게 뭐냐면은, 네네. 그, 잠깐 광고 나가는 사이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아, 형님, 저희 둘이 너무 말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왜, 두 분들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아, 왜냐면, 아, 그런 그, 저, 생각은 갖지 말아야 됩니다. 네. 아. 왜 제 목소리 뭐 맨날 듣는 건데 두 분 그 목소리 듣는 게 그 귀한 시간이죠. 아, 그렇잖아요. 너무 또 막 주책 없이 막 하는 거 아, 아니요. 예, 갑상선 네. 많이 털어야 됩니다. 사정 좀 많이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사연에 저희가 개사를 한다는 그런 네네네.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저희가 몇 가지 틀을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연에 맞춰서 그냥 네네. 이름만 딱 넣고 하면 어허. 뭐 시험에 관련된 노래 아니면 어허. 뭐 여러 가지 뭐 아,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노래 아니면 그렇죠. 연애에 관련된 노래 뭐 이런 것들 기본 틀을 좀 만들어 왔어요. 어허. 그래서 어떤 사연이 와도 바로 가능하다. 아, 거기에다가 바로 끼워낼 수 있다. 예, 예, 예. 또 라이브로 그래요. 하면 이게 또 어버버할 수가 있어서 제가 미리 틀을 또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은 예, 먼저 네. 예,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자격증 공부까지 하는 박혜진입니다. 아, 작년에는 광탈했지만 아, 올해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네네.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작심삼일은 이제 그만. 네네네네네. 아, 요거 좋네요. 네네네. 됩니까? 네, 시험 쪽으로는 약간 이제 고등어 쪽으로 발딱발딱 미래를 향해. 그럼요. 아하, 네. 파닥파닥 뛰자. 바다를 가르면서 예. 네, 가는 그 느낌 한번 요거 한번 될 것 같습니다. 아, 등어로. 예예. 자, 그럼 가겠습니다. 갑니다. 네. 박혜진 달려라 오겨디어라 차 오겨디어라 차 수평선 저 끝까지 높이 나는 새처럼 날치처럼 태평양을 누비는 참치처럼 hey! 푸른 꿈꾼 박혜진 푸른 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 올라 작년에는 시험에 광탈했지 올해에는 무조건 합격이지 굳은 심지 굳은 깡 굳은 의지로 완전 합격 야 네. 아 이렇게 아, 네. 기받았다 아 예. 합격 무조건 합격입니다. 예예 예. 아 무조건 합격입니다. 합격할 수밖에 예, 없어요. 예. 네. 야 어마어마한데 네. 예. 야 굿하는 줄 알았어요. 아, 자축인묘 진사오미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예. 예. 아, 네. 야 오늘 저 방전 되겠네. 예.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방전 될 것 같은데 아, 오히려 다시 충전이 돼. 충전이 됩니다. 오히려. 네, 약간 전기차 충전 되듯이 브레이크 밟으면서 쓱 하면서 충전 되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 네. 전기차예요? 전기차 저는 아닙니다. 아니요 전기차 타고 싶은 게 전기차입니다. 예. 연구만 했어요. 연구만. 예, 집에 전기 꽂는 데가 없어가지고 예, 그 충전기가 없어서 전기차를 그쪽에서 예. 연락 오겠는데 일렉트릭 쪽에서 연락 주십시오. 네. 예. 세호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중학생 열렬이 오서현입니다. 네네. 2월에 고등학교 배정 발표가 있는데요. 원하는 고등학교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라조 오빠들이 응원해 주세요. 요거는 저희가 준비한 그렇죠. 틀 중에 약간 네네. 새로운 세상. 됩니까? 새로운 학교. 요런 거 이제 슈퍼맨. 미래를 향해 나아가. 요거 계산하면 딱 괜찮아요. 오서현 씨. 예. 자, 가겠습니다. 갑니다. 원, 투, 쓰리, 포. 서현아! 걱정은 하지 말아라. 짜라자잔, 짠짜라자잔. 서현아! 원하는 학교 갈 거야. 하나, 둘, 셋. 2월 학교 배정 발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원, 투, 쓰리, 포. 서현아! 걱정을 하지 말아라. 짜라자잔, 짠짜라자잔. 서현아! 원하는 학교 갈 거야. 중딩 서영. 중딩 오서연이 학교 무조건 너 원하는 대로 갑니다. 오늘도 달리고 살리고 돌아라 지구 12바퀴 오서연 만세 예. 아 네네 야. 아 야.
무조건 합격. 무조건, 네, 무조건 아니, 합격이 아니지. 무조건 갑니다. 네, 무조건 갑니다. 네, 어, 가서 네. 공부도 진짜 잘 될 거고. 어머, 네. 처음 온 학교인데 왜 이렇게 내 집 같지? 하면서 어, 정말 잘 될 거예요. 아, 친구도 진짜 많이 사귀고. 네네. 아, 너무 좋습니다. 처음 가는 학교인데 이게 왜 내 집 같지? 네. 아. 보통 가면 낯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예. 왠지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 어, 그냥 펜만 들면 그냥 막 문제도 막 풀 수 있을 것 같고. 어. 막 친구들도 막 먼저 와서 어. 안녕, 난 누구야? 그래서 어, 반가워. 어. 하면서 이제 점심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핵인싸가 되는 거죠.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그 새로운 학교를 가서 이제 뭐 새로운 네. 동물을 만나고 이러면 새짝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설레임도 있지만 되게 낯설거든요. 맞아요. 낯설죠. 맞아, 낯설어요. 네, 중학교 네. 때 이렇게 뭐 짝 생각나고 약간 또 살짝 경계도 하게 되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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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뭐 두 분들 저 기받으려고 놀아줘 네. 그 기받으려고 예 문자가 네네.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올리비아님. 네. 아, 저 100만 년 만에 소개팅해요. 그래서 아, 오매불만 기다리는 중인데요. 너무 설레고 걱정도 됩니다. 유유. 소개팅 잘 돼서 꼭 솔로 탈출하라고 어. 놀아줘 응원해 주세요. 아, 야, 어, 진짜 이거 미팅가 됩니까? 미팅가. 요거 연애 네네. 쪽으로. 네, 연애, 연애 쪽으로. 보통 연애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죠. 식사해야죠. 식사할 해야죠. 때 이제 먹는 것 중에 이제 네. 건강하시라고 카레 같은 거. 아, 아, 아. 요즘 이제 굉장히 카레 이제 고급스러운 카레 많잖아. 아, 네네. 이러다 나라 구슬하겠네. 네. 아, 그럼요. 예, 예. 뭐든 합니다. 네네네. 일반 카레집 말고 분식집 같은 데 말고 네. 그냥 살짝 분위기 있는데 어, 약간, 인도 네. 음식을 뭐 하는 인도. 아, 네. 마, 아, 마크니 카레 같은 느낌 아, 있잖아요. 소개팅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경양식 가겠습니다. 1, 2, 3, 4 100만 년 소개팅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올리비아 솔로 탈출 할 수 있어 걱정 따윈 하지 마요 올리비아 아하 둘이 만나 설렘 넘치는 소개팅 부럽네 만남 장소 고급스럽게 매력 넘치는 행동하세요. Right now 건너뛰고 샨티 샨티 올리비아야 완전 좋아 RL 좋아 샨티 샨티 올리비아야 핫 소개팅 파이팅 좋아 올리비아 애인 생겨라. 네, 네, 아이 좋네요. 네. 아, 애인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카레 먹다가 네네네. 나중에 이제 한 집에서 카레 먹으면서 아~ 이제 네, 신혼 사진 보면서 야, 우리 잘 살아봐요. 이렇게 가는 거죠. 아, 후토크 좋네. 아, 네네. 카레 먹고 갈래? 아, 어, 좋아요. 이렇게. 아, 아 그래도 아. 옆에서 또 뭐이 떨어진 거 잘 받아 먹어요. 네. 아, 예. 아, 원어미. 환상의 짝꿍입니다. 네, 네, 네. 네. 8764번 님이 네. 문자 주셨습니다. 네. 예. 2022년 한 해가 참 우울했습니다. 네. 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 아, 네. 대출 이자 가장 비쌀 때 들어가야 했고 어, 네. 큰아이는 아 지적장애 판정을 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애정하는 뜨영의 아, 제 최애 가수 노라조가 나와주셔서 꽁꽁 숨겨둔 하소연 다 풀어놓고 응원받고 싶네요. 아, 제 최애곡이자 애창곡은요. 네. 노라조의 형입니다. 아. 형님들 새해 이제 좀 좋은 일만 있게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제 네. 이름은 민철입니다. 아. 예. 형은 그냥 야 개사 없이 그 네. 하이라이트 그 그쪽 그 부분만 이렇게 문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민철아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넌 추억할 테니 아파트 까부르고 우리 큰애는 더욱더 건강해질 거다. 아 좋네. 네. 예. 아, 뭐 약간 뭐 아파트값 쓸정 얘기 이맛 아,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은행 이자 내려갈 거고요. 아, 네. 그럼요. 좋은 그렇죠, 그렇죠. 일들만 있으실 거예요. 야, 노라조 그 라이브에 예, 네. 감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뭐 한 켠으로 예, 형 노래 딱 이렇게 불렀을 때 예, 쓱 밀려오는데 네. 예전에 진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뭐 삼형제인데 네. 그 어. 형만한 아우가 없다. 아, 그 얘기가 이제 살아보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정말로 맞습니다. 부모 맛집이다. 그렇죠. 예, 아, 큰형님들이 그러니까 큰형은 진짜 하늘에서 이렇게 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큰 형님들이 그 보이지 않는 그 희생이 되게 많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남자들끼리 그 표현을 안 하는데 네, 네. 몇째예요? 어, 저도 이제 맞입니다. 아. 큰 형. 네, 큰 형은 달라. 네네. 네, 네. 어... 그래서 뭔가 이제 부모님의 어. 마음도 좀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런 어. 또 상황을 또 만들어야 되고. 네네. 그래서 아까 뭐 행사도 여러 가지 막 다니면서 힘들지 네네. 않느냐 물어보셨을 때, 아, 우리 부모님은 저희보다 더 힘들게 아, 그러니까요. 사시지 않았을까. 내가 이 정도 갖고 지치면 부모님한테 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어, 그
그런 어떤 계속 이제 선한 어떤 내림이 또 세상을 또 밝히는 게 아닌가. 그 비니 씨한테 참 그 뭐라 그럴까 그 참 의미 있는 얘기를 예 듣고 네. 있습니다. 이 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 끄덕끄덕 그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예. 원우 씨 예 문자 왔습니다. 네. 8305님께서 2022년 힘든 일만 있어서 정말 매일 한숨만 쉬면서 살았는데 노라조 라이브 들으니까 2023년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아요. 기운 납니다. 아 네.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예, 감동이 예. 오네요. 아. 네 지금 이거 보라 이거 감사합니다. 사진 찍으셔가지고 핸드폰에 네네. 저장해 놓으시면 어. 여러분 정말 액땜 정말 아군 같은 거 그냥 싹 저희가 다 갖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 네. 저기 뭐 딴 게 아니고 뭐 네. 아군이 아니고 두 분이 이렇게 딱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울할 때 쓱 꺼내 보면은 네. 어, 네. 그냥 임플란트 보일 것 같아요. 네. 저희 사진 보면서 예 지상열 뜨거운 지상열 들으면서 또 힐링하면서. 아, 네. 자 네. 노라조가 직접 응원해드린 분들 네. 예 모두 백화점 예 상품권 예 챙겨드리고요. 네. 노라조 라이브 한 곡 예 더 대표봐야 네. 되는데. 네. 네. 어떤 곡인가요? 아, 요거 대놓고 2023년 개면년 여러분들 행복하시라고 네, 요거 점술에 관련된 노래. 그렇죠. 아, 여러분들 인생 대박 나실 거예요. 원래 있던 노래입니까? 아니면 네, 원래 있는 노래입니다. 원래 있는 노래고 예, 약간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굿하듯이 부르는 노래. 아, 좋습니다. 예, 저희는 예, 예. 니팔자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굿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예, 그렇죠. GOOD. 굿. 네, 굿. 여러분들 인생 굿. 굿. 네. 예, 예. 라이브로 예 청해 듣죠. 네. 야하! 후! 하! 대박이야! 운수가 대박이야! 올해는 대박이야! 아완전 팔자가 좋아! 사주 좋아! 아, 좋아! 관상도 쏘쏘 좋아! 아, 좋아! 손금도 완전 좋아! 아, 좋아! 오늘의 운세도 좋아! 아, 좋아요! 걱정 걱정은 하지마 지질공상은 떨지마 울다가 웃다가 하지마 소리 난단다 가슴 쫙 피고 완전 쫙 피고 완전 쫙 피는 인생 이것이 바로 니팔자야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니팔자야 왕 대박 왕 대박 왕 대박 니팔자야 또 대박 또 대박 또 대박 니팔자야 걱정은 하나죠 니팔자야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니팔자야 왕 대박 왕 대박 왕 대박 니팔자야 또 대박 또 대박 또 대박 니팔자야 걱정은 개나 줘 개나 줘 예나 줘 사업은 금전은 연애요 대박 언니도 오빠도 동생도 대박 사주도 팔자도 모래도 대박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 대박 자축 임묘진 싸움이 타로 궁합 시작까지 대박 넌 정말 왔다로구나 사주 좋아 아 좋아 관상도 쏘쏘 좋아 아 좋아 손금도 완전 좋아 아 좋아 오늘의 운세도 좋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걱정 걱정은 하지마 지질공상은 떨지마 울다가 웃다가 하지마 소리 난단다 가슴 쫙 피고 어깨 쫙 피고 완전 쫙 피는 인생 이것이 바로 니팔자야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니팔자야 왕 대박 왕 대박 왕 대박 니팔자야 또 대박 또 대박 또 대박 니팔자야 걱정은 개나 줘 니팔자야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니팔자야 왕 대박 왕 대박 왕 대박 니팔자야 또 대박 또 대박 또 대박 니팔자야 걱정은 개나 줘 조면 딱 나와 견적이 딱 나와 답이 딱 나와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기분이 좋구나 피부가 좋구나 혈색이 좋구나 세인 세인세 대박 운세 대박 운세 대박 소리 지르세요 니팔자야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니팔자야 왕 대박 왕 대박 왕 대박 니팔자야 또 대박 또 대박 또 대박 니팔자야 걱정은 개나 줘 니팔자야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니팔자야 왕 대박 왕 대박 왕 대박 니팔자야 또 대박 또 대박 또 대박 니팔자야 걱정은 개나 줘 2023년에 뜨거우면 지상열 야하 예 아, 대박 나세요? 네. 아, 좋네, 기반네. 네. 예, 예.
아, 문자가 예, 많이 왔습니다. 0264번님 라이브 두 번이나 하신다고요. 네. 예, 이거 뭐예요? 그 공대기를 가만 못 두겠네요. 너무 신나요.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2919번님 2023년 예, 대박 날 것 같아요. 노라조 대박이야 만세. 야!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노라조 형 신청하신 아, 8764번님께서 네. 이제 문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눈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나네요. 형님들 노래처럼 힘든 건 나중에 다 추억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왜 네. 멈추면 안 돼. 뭐 네. 상렬이 형이 항상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게 네네. 저는 여기에서 손 뗐어요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저는 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본인이 앞서서 그 전단지 돌릴 필요가 없어요. 저 이제 노래 안 합니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대니까. 그럼요. 그럼 맞습니다. 뭐예요? 저 노래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개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게 맞죠. 분명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거 집 너무 사놓길 잘했어요. 최고예요. 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또 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예. 네, 버티셔야 합니다. 네. 버텨야죠. 네네. 예. 매일 이 시간에 뜨거운 퀴즈를 예, 풀어보는데요. 예, 오늘은요. 스페셜 게스트 노라조를 위해 노라조 맞춤형 퀴즈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일명 안물 안궁 퀴즈. 자, 열렬이들은요 어떤 퀴즈인지 아시죠?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시겠지만 제작진들이 네. 인터넷을 탈탈탈 털어서요 노라조에 대한 TMI 정보를 담은 특별한 퀴즈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노라조에 대한 안물 안궁 정보 중에서 사실인 것은 무엇일까요? 예, 보기는 원음 씨가 읽어주십시오. 네. 1번 노라조는 한때 성기능 개선제 광고 모델로 활동한 적이 있다. 2번 노라조는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받은 적이 있다. 3번 노라조 원음은 과거에 일본의 성인 영화 배우 아오이 소라와 함께 그룹을 결성했었다. 자, 노라조와 관련된 TMI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시겠지만 네. 1번부터 3번까지 보기 중에 단 하나만 사실입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맞춰주시고요. 네, 오늘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아, 네네. 어렵네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예, 내드릴까요? 예. 1번 예. 네. 예, 1번. 아, 네, 1번. 네. 아, 노라조는 한때 성기능 개선제 광고 모델로 활동한 적이 있다. 2번. 네, 2번. 노라조는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받은 적이 있다. 3번. 아, 노라조 원음은 과거에 일본의 성인 영화 배우 아오이 소라와 함께 그룹을 결성했었다. 네. 아, 이거 읽고도 믿기지 않는 것들이 있네요. 아, 네네네. 힌트 많이 나왔어요. 네. 힌트 많이 나왔어요. 네. 자, 사실인 것을 예, 골라주시면 됩니다. 광고요. 뜨거우면 지상열. 자, 드상 오늘의 초대 가수 노라조에 대해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한 TMI 퀴즈로 녹여봤죠. 안물 안궁 퀴즈 도착한 문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 2704님 1번 저 이 광고 본 적 있어요. 그래요? 성기능 개선제 광고를 봤다. 네네. 자, 정승희님 이번 베스트 커플상 받으셨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음 제가 드릴게요. 두 분 케미 짱짱. 네, 감사합니다. 예. 전생에 목에 있었나봐. 네, 최희진님 3번 아오이 소라의 남자 원음 안물 안궁이지만 이건 은근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 아. 그리고 3320님 전부 다 믿기진 않지만 전부 다 가능할 것 같아서 왠지 1번 같아요. 성기능 개선제 광고 찍은 게 사실 보내셨네요. 네. 어허, 자, 뭘까요? 앞에서 내드린 이제 노라조 예, 안물 안궁 퀴즈 예, 진짜 사실인 것은 조빈 씨가 누구보다 네. 잘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조빈 씨 정답은요? 정답은 3번 소라 아오이와 그룹을 했었다가 정답입니다. 야. 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소라 아오이 아니고 아오이 소라입니다. 네네네. 아오이 소리가 이제 푸른 하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소라 아오이 하면 하늘 푸르다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네. 약간 예, 예, 이제 아오이 예, 소라로 이제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네. 유명하죠, 이분? 네, 네. 유명하신 분이죠. 아, 저희 이제 뭐 친한 동생이죠. 아, 너무 절친한 동생이고 지금 이제 쌍둥이 낳고 이제 결혼하고 쌍둥이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아, 결혼했어요. 네네. 그렇구나. 한국에 놀러 오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예요.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있는데 네네. 코로나가 진짜 잠잠해지면 금방 놀러 올 거니까 아마 뭐 기회가 되면
또 뭐 여기도 한번 초대를 뜨거운 해볼 지상렬 한번 나와서 뭐 이런 얘기들도 예, 예. 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또 뭐 노모쇼를 했으니까 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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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네. 아 오빠 진짜 한국에 약을 너무 사고 싶은데 네네. 아, 뭐 일본에서 구할 수가 없는 약이 있어 이래가지고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그 입술 안에 뭐 이게 구내염이 났을 때 바르는 되게 아픈 거 있잖아요. 알보땡 그거 있잖아요. 아, 그게 그렇지. 원래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일본에서 팔지 않는데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꼭 소포로 좀 국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줬죠. 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또. 아 이분이랑 이렇게 또 저 듀엣을 했구나. 네네네. 저기 뭐야 다른 보기는 뭡니까? 아, 네. 1번은 뭐예요? 네, 그 노라존 한때 성기능 개선제 광고 모델로 발탁된 적이 있다. 예, 1번이 이제 성기능이 아니고요 간 기능입니다. 아 간 기능. 네, 저희가 이제 우루 땡. 네, 그렇죠. 그거 이제 광고를 찍으면서. 미안한데 리버는 형한테 양보해야지. 아, 그,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네네.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온 거니까 하는 건데. 형도 그 네. 형한테 토스를 했어야지. 아 그러게. 앞으로 이제 토스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뭐 네. 간이 좋아지면 예, 그렇죠. 그 성기능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다 연결입니다. 맞습니다. 연결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노라조는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받은 적이 있다. 네. 어 여기 거의 비슷한데 커플상이 아니고 베스트 드레서상입니다. 아 드레서. 네. 2020년 MBC 연예대상에서 이제 자랑스럽습니다. 네네. 몇 년도라고요? 2020년이요. 그때도 그 박스였어요. 네, 그때는 요건 박스보다는 그때 이제 그 음식 프로인데 저희가 이제 음식 재료 옷을 막 만들어서 입다 보니까 아, 그거 알아. 네네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빵 의상, 이렇게 탁자 네. 의상에도 네. 많은 분들도 좋아해 주셨습니다. 네. 네네네. 아, 자꾸 의상이 기대가는 조비. 야, 그런 그 아이템은 누가 잡니까? 어, 그냥 같이 모여서 그냥 막 서로 그냥 막 실없는 얘기 막 하면서 거기서 뭔가 하나를 딱 체크하는 거 같아요. 일단 수다를 정말 많이 떠요. 근데 이제 뭐 미팅이라고 얘기하면서 수다죠. 근데 네네. 수다가 다른 얘기 하다가 갑자기 네.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네. 보셨을 때 저건 회의가 아니라 뭐 저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지 하는 얘기 중에 뭔가 이제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두 분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실없는 그 이야기를 해야지 네. 뭔가 예 득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한계 네네. 타죠. 왜냐면 너무 저기 뭐 말에 저 무게가 실리면 쓸게 없습니다. 네네. 네네. 자, 문자 왔어요. 네. 낮에 네. 네. 역시 모르면 3번으로 찍어야 하네요. 오늘 노라조 덕분에 사무실에서 퇴근 시간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진짜 너무 신나네요. 아,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언제든 언제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자 오늘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요 백화점 상품권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조빈 씨 원음 씨 오늘 네. 한 시간 어땠습니까? 어 아까 전기차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저희가 뭔가 에너지를 들이러 왔다가 오히려 네. 저희가 더 많은 충전을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네. 어 진짜 우리 뜨거우면 지상렬의 어떤 뭔가 강력한 어떤 네네. 기운 이것과 함께 저희도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요. 신곡 나오자마자 네. 네. 그냥 무조건 뜨상 뜨영부터 나와서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앉아 놀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저 뭐 음식 재료예요. 어, 네. 다음에는 음식보다는 이제 음식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어떤 패턴들을 읽으실까봐. 아, 어, 다음에는 이제 약간 몸동작입니다. 네, 살짝 꺾기로. 네, 살짝 네. 몸동작에 관련된 어떤 노래입니다. 아, 아 액션이 들어가요. 액션. 액션. 어떤 놀이와 관련된. 네네. 네, 요리? 놀이와 관련된. 예. 원음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여기서 어찌됐든 예, 둘이 활동하자면 막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막둥이의 예, 신년 계획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아, 네. 2022년에는 사실 저희 노라조가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2023년에는 정말 그 어떤 해보다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정말 지금 머리 터져라고 지금 회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험 얘기를 많이 해야 실험 진짜만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솔로도 한 번씩 해보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하고 해야 할 것 말고 하고 싶었던 거를 해보는 어떤 그런 일도 한번 해보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것 말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네. 담고 있었으면 걔는 어느 정도 이제 숙성이 돼 있는 네네네. 거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깜짝 놀라시게 네. 한번 해드리고 싶다. 생각이 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뜨거우면 지상렬 이 프로그램을 네네.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로고송을 이제 만들어 드리고 나서 네네. 아 로고송 잘 나오고 있나 하고 듣기 시작해서 너무 빠져버렸어요. 제가 진짜 아니 지금 차에 타고 다닐 때마다 라디오가 있는 곳마다 가서 제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이, 너무 고맙네. 팬이라서 정말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예. 네. 예. 우리 저 노라조 두 분한테 조빈 씨, 원음 씨, 예 오늘 귀한 인연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저희도 감사합니다. 예, 2023년에 예 더욱더 예 복된 일만 예 가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2023 원기 충전 프로젝트 2탄으로요 저랑 너 튜브에서 알콜 술 케미를 보여준 적이 있죠. 국내 최장신 농구 선수 하승진 선수 모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뽀글머리의 박희수씨 함께하는 아우 도라방스에서 만날게요.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상렬이 만나기 있기 없기 있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러 에러 에러.